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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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양반 남루행이 남치고 진짜 한 철도 안 고르고 이 개고생을 저기를 저녁에 총 쏠 때 이러면 나 큰일 났는데 거사고 뭐구라해 내 처놈들 먼저 그냥 확 강호연파가 카이 도원경에 비할 바가 아닙니까? 생생치약의 미오미를 엄동철렵에서 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은 산불순치 지불양해이고 세상은 교초상반 졸부변이니 남아 일생 일총광은 불가경입니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얘들아, 그 서둘지 못하겠느냐? 알겠대요, 나리. 그래, 실컷 쳐먹어라. 이씨. 너희들 세상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 달 말이면 다 끝날 거니. 이달 말에는 거사를 치르려 합니다. 거사는 아주 큰일이라는 뜻이야. 사당패에 떨려다니는 남종네들도 거사라고 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더 모인대요? 며칠 후부터는 각지의 날랜 노비들이 모여들 겁니다, 형님. 이달 말에는 선회청을 습격하고 장례원에 불을 질러야지요. 선회청이면 궁궐로 들어가는 쌀과 목재가 모이는 곳이고 장례원이면 관노비들 노비 문서가 쌓인 곳인데 고기를 불지른다는 건 전쟁이지. 선회청의 불이나 궁궐 양식이 바닥나면 팔도에서 수탈이 시작될 것이고 참다 못한 사람들이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장례원에 불을 지르면 각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이 안에서부터 들고 일어날 예정입니다. 안팎에서 파도처럼 덮친다면 궁궐 담벼락이야 쌀이 울타리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럼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는 밤마다 양반들이 새끼 꼬는 거야. 우리 대신. 저 장작도 패라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그거. 농사일도 다 하고. 똥치게도 치고. 겨울철에 물고기 잡으라고 막 시키고. 아이고. 저기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예, 형님. 말씀하세요. 그게 저기 누굴 하나 구해줘야 하는데 다른 집 여중이래요. 저 형님, 오늘 습격할 사람은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입니다. 집안 노비들까지 군율로 다스린답시고 몇 명이나 목을 베었지요. 그런 집을 뒤집어야 다른 당에서도 힘을 내서 따라옵니다. 아니, 그 걔가 사정이 하도 딱해서리. 딱한 사정이 한둘이겠습니까? 거사만 성공하면 딱한 사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주인이 됩니다. 알았대요. 아, 근데 자네는 누굴 자꾸 구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반짝이라고. 얼마 전에 너네 집에 팔려간 여종 있다니. 있지, 그 뭐 암소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왔다는. 있어. 걔가 사정이 하도 딱해서 너네 집 나리를 죽였으면 하는데. 죽인 나리를? 우리 죽인 나리는 죽이지 마라. 내가 줄일 테니까 내 걸요. 그나저나
나부터 먼저 걸어 죽겠네. 씨. 모 대감댁에 괴한이 준동하여 가산을 침해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웠다던데. 간호들까지 부흥해서 야반도주하였으니 이 경천 동지할 일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들 모두 노후 지독 지혜로 길러거를 이렇듯 폐음망덕하니 참으로 각골지통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노비문서가 화하여 춘호 또한 고난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로는 강구연월에 양반 치막이 어인 일이냐 상소를 올리고 고견이십니다. 때로는 노비문서를 사필하여 후의를 담보해야지요. 묘책이십니다. 가담은 한때 뿐이지 동족방려에 고식지게에 머무를 뿐이지요. 우리가 비록 한 스승 하에서 동문수학하였으나 저는 스승님께 배운 것보다 진사님께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진정 청출함 청월함에 빙수이지 한호수가 따로 없습니다. 함중 천력은 무병 장수이지. 너희들도 어서 들거라. 그 뭐들 하느냐? 안주 좀 더 내지 않고. 그 나를 스승으로다가. 자.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 넣었으니까네. 이따가 구워 먹어라. 자요. 이게 뭐라? 물개기 몇 마리 들었대요. 다 구워놨으니까 이따 가져가서 드시래요. 필체가 힘이 있으신 게 당대의 명필이시구먼. 주상께서는 그대 같은 인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지. 그대가 알아서 전거하시게나. 예. 등청은 언제부터 하도록 합니까? 내일부터 하셔야지. 앞으로 그대가 할 일이 많으시네. 가자고. 도망칠 때는 인적이 어름어름한 게 제일이니까. 방향이 다르니 따로 움직이자. 번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 하지 마라. 원순인지 뭔지 들키면 줄줄이 잡혀서 줄초성난다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꽁꽁 숨겨놔야 된다는 말이다. 그대와 말싸움할 연유가 없다. 우린 어차피 갈 길이 달라. 저도 그만 가겠습니다.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오라버니도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야 합니까? 다음에 하시죠. 피하고 미룬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이미 나리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애써 숨기며 서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 이름은 언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알지 못합니다. 언년이란 여자는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원이란 이름으로 다시 살았지요. 나리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노비라는 그 말이 무서워 입에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난 언년이란 여자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인이 있었다 했지요. 그 남자는 높은 벼슬을 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양반 상놈 구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여자를 위해 세상을 바꿀 용기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 용기와 상응하는 사랑이 너무 과분했지요. 김혜원. 죽은 줄 알고서도 그분을 잊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리를 만났어요. 제가 혼례를 올린 건 나리가 양반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리가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 하셨지요. 그 세상은 신분이 다르다요. 사람의 정마저 비참하게 잘라내는 세상은 아니겠지요.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나리께 죄만 짓고 떠납니다. 원손마마도 강령하셔요.
나리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참마. 그렇게 부르기가 힘듭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 피로 너희와 같은 밥을 먹었다 하나 근본이 다르건 어찌 감히 망발인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백성의 고충을 깨닫자 했지만 반성의 경계가 없고 노비가 없는 세상은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비가 되어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내가 옳은 생각을 세울 때까지 도와주며 기다리겠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우리를 지키자고. 이리 떠나는 건 의리가 아닙니다.